네, 의사 정원 사태는 아마 누구나 그럴 텐데 상당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태에 선배 의사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후배 의사들 그리고 아직은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전인 이런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의 휴학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어떻게든 우리 학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희 의과대학이 의사과학자 사업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그 학업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시냅스 활동이라고 그래서 비교과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좀더 조직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를 잘 존중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